그렇죠. 교수들만 알겠죠. 글쎄 아니, 그거 역사 학자. 안녕하세요.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. 이건요 외찌미라라고 그래요. 외찌미라인데 그 신석기 시대에 한 5천년 동안 그 얼음 속에 잠겼다가 이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그런 꽃 열매 같은 걸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온난화가 되면서 사람 눈에 띄었던 거예요. 이 사람 신석기 5천년 전에 사람으로 추정돼요. 이해가 되셨죠? 감사합니다.